기사를 쓰시는 게 있는데 너는 언제 나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그리고 이게 백 선생님 계시잖아요. 아, 제가 제일 힘들었어. 팀에 또 제 보람 언니가 여긴가요? 아우 아 어떻게 오늘 타로를 봐주시는 건가요? 아니 타로를 자꾸 사람들이 받아보고 이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소연 씨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취지. 네. 아,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 거야? 책. 책? 책? 글자, 뭐, 활자, 작사 같은 거랑 뭐 이어질 수 있는데. 아이, 그렇게 끼워 맞추면 되는 거구나, 토크가. 역시. 작사는 직접 했잖아요, 이번에. 네, 이번에도 제가 하게 됐죠. 처음에 그 노래를 듣고 물어봤던 게 혹시 이게 본인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작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작사가의 경험담이나 이제 본인 이야기를 쓴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리고 또 대사가 소연 씨라는 질문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제 이야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. 근데 사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. 평범한 이별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.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별 이야기. 주변에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.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매니저 동생이 있었어요.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썼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약간 주변에서 원래 그런 좀 영감을 많이 얻는 스타일인가요? 상담해주는 걸 좋아해요. 뭐 실제로 정말 뭔가 고민이 있거나 이제 연애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간접적인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영감도 얻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. 작사는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인 거죠? 그쵸. 이제 아티스트 분들로부터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참여를 해서 작사를 계속 해갈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어요. 작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감성적인 부분은 제 안에 있다 보니 제가 부족했던 아까 이거 책을 많이 읽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. 아 근데 이게 작사가 약간 그 감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게 된 게 예전에 한번 어떤 가수분이 이제 나를 작사가 데뷔시켜 주겠다고 한번 써서 보냈는데 나는 약간 감성이 쓰레기인 거지. 아니 혹시 기사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? 약간 너무 그쵸? 건조하고 그쵸. 작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며 제목부터 막 헤드라인 이렇게 선배가 나왔구나. 살면서 진짜 내가 성공을 했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어요. 집을? 집을 어떻게 사드렸어? 사실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성공을 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부모님들 가족들이잖아요. 아주 소중한 선물을 해드렸던 때가 스스로 가장 보람됐던 것 같아요. 큰 성공은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이만큼 할 수 있는 정도는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엄청난 성공이고 엄청난 효도라고 생각해요. 우리 엄마는 맨날 TV에서 그런 거 나오면은 너는 언제? 아이고. 근데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욕심은 끝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성공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소연 씨가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거? 진짜 어렵네요, 그쵸? 성공이라는 정의를 스스로 내리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, 누구나.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자리 있기까지 나를 가장 아껴준 분들 그런 분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고 뭔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게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, 이런 딸 낳고 싶다. 저요? 갑자기. 네, 아니 예쁘고 착한 딸 최고지. 아유 엄마 보고 계시죠? 어머니 엄마 모니터 전부 다 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어머니 너무 잘 키우셨습니다. 너무 부럽습니다. 네. 지금도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엄마 밥 자주 네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절대 아닌데 그냥 이제 엄마가 같이 계시니까 엄마 밥을 자주 먹는 것 같아요. 뭐를 제일 저요? 저는 가리는 거 없어요. 쌀밥을 진짜 좋아해요. 아니 블랙핑크의 로제가 네. 쌀밥을 그렇게 좋아한다. 아 진짜? 흰쌀밥. 근데 그 친구는 왜 이렇게 날씬하죠? 그쵸? 저는 기초 대사량이 안 높은가 봐요. 약간 그 체질? 그쵸 체질. 저도 그래요. 잘 붓고. 전 세 끼 잘 먹으면 2kg 쪄요. 다음날.
걸그룹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힘들었겠다. 저는 그래서 기복이 심했어요. 저는 진짜 8kg, 항상 정확하게 8kg. 티아라 활동할 때도 8kg 찐 소연이, 8kg 빠진 소연이, 8kg 찐 소연이 빠진, 이거 병 계속. 지금은 8kg가 찐 상태예요. 하나도 티가 아니에요. 정확히 8kg가 찐. 근데 나는 지금은 예쁜 것 같아. 팬분들도 갈려요. 양쪽 다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할지는 모르겠지만. 아무튼 밥을 좋아해서 저는 약간 치밥, 회밥. 회밥이 뭐야? 회 먹을 때 밥. 고깃집에 가서 저는 일평생을 고기 시키면서 공깃밥을 같이 주문해서 같이 먹는 스타일. 나 회밥은 좀 놀랬다. 진짜? 나 회킬러인데 회 먹으면서 밥을 같이. 상추 깻잎 넣고, 아, 맛있겠다. 회 이렇게 해갖고 찍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공깃밥 대박이네. 먹는지. 집에서 요리도 좀 하고. 전 제가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. 부모님이랑 계속 살다 보면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. 맞아. 어디서 요리에 요짬만 나와도 뭐 긴장하고, 아, 뭐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라면밖에 못 끓인데 이랬는데, 얼마 전부터 엄마가 너도 좀 해봐라 하셔가지고 엄마를 닮았는지 맛있더라고요. 손맛. 주변 반응도 좋고.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요 알못 여러분들께서는 도전해보시면은 분명히 가지고 계신 손맛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럼 최근에 했던 거, 만들었었던 거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? 냉이 된장찌개. 오? 꽃게탕. 어, 진짜? 네. 손질도 다 레시피에 나와요. 아, 진짜? 그리고 이게 백선생님 계시잖아요. 아. 제가 그거 따라하면 너무 쉬워요. 요 알못 다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계.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, 네, 가고 싶은 때가 있어?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이제 학생들 보면, 야,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거야.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.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어른이 돼도 학생 때로는 못 돌아갈 것 같은 거야. 아, 약간 반전이 우리 대화가. 제일 힘들었어. 그때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많은 걸 제가 겪고 경험하고 온 시간들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조금은 내려놓는 법도 알고.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미래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걱정도 많고 불안함도 많고. 근데 전 또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꿈꾸는 이제 세계에 대한 고민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힘들어? 한 몇 년 동안 했죠? 연습생? 저는 네? 7년. 아, 진짜? 7년 정도 연습생 시간이 있었어요. 네네. 중3? 고1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. 네. 근데 나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연습생 하고 할 때 뭐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자, 마음대로 못 먹지 않아요? 그래도 이제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시스템에 있었어요. 좀 더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. 학생 때는 건강한 것보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잖아요. 막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은 있었어요. 제일 답답했던 게 방학 때는 하루 종일 그 회사 연습실이다 보니까 낮에 바깥 공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밖에 팬분들이 막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창문도 다 닫아있고 다 가려져 있잖아요. 창문 밖이. 환기용 창문이 밑에가 이렇게 열려요. 그걸 보면서 되게 약간 슬퍼. 나 지금 네, 그런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. 어렸을 때는.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만약에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뭐 춤을 추거나 뭐 그래요? 네, 시스템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연습생 생활을 했던 곳의 시스템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외국어 수업, 뭐 댄스 수업, 저의 하루 시간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전 출근해서 그대로 그냥 생활을 하고 11시면 퇴근. 아니 막 학교 다닐 때 막 야자 이런 것만 해도 짜증났는데. 근데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이 일단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고 또 나이가 다 비슷하니까 재밌게 지냈던 기억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이 그 소연 씨를 떠올린다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뭐 혹은 어떤 시기에 소연 씨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? 지금도 가끔씩 이제 팬이라고 다가오시는 분들이 군대 있을 때 진짜 좋아했어요. 학교 다닐 때 언니 노래 들으면서 공부했어요. 추억 속에 제가 항상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누군가의 추억 속에 계속 남았으면 좋겠어요. 아니 나도 되게 놀란 게 팬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연령층이 다양하긴 했어요. 복고, 레트로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팀에 또 저희 보람 언니가 또 어른들 팬 한몫을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전영우 선생님의 따님이라는 걸로 이제 어른들이 또 많이 알아봐 주시고 저희 음악을 또 들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.
왜 숨어서 나 공개적으로 들어주셨으면. 김호중 씨 계시잖아요. 나름 연예계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손꼽히는 그럴 때가 더 행복을 느끼는 거. 여기 지금.